한 번의 기회를 더 갖게 됩니다. 네. 원통에 와 이거 한참할 뿐이니까요. 미안해 미안해. 괜찮아. 와 몰라 기회가 안 나오겠지. 1단계 양동권, 2단계 김인수, 3단계 이종민, 4단계 김영하, 5단계 황태호, 6단계 이복헌 정상희. 정말로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역대 최강 상대 팀입니다. 준비 출발. 자 저렇게 해서 자 일단은 지금 두 분이 매달려 그렇죠. 그걸로 몸을 옮겨서 자 정말 빠르네요. 양동권 역시 야마카. 와! 와! 역시 이 야마카시. 아, 역시 이 야마카시 선수답게 크아 기가 막힙니다. 자 2단계 지금 김인수 등경도 자 침착하게 좋아요. 아 잘합니다. 역시 최강의 이스답게 2단계 선다. 시간도 빠르고요. 자 드림팀은 2분 20초 80. 리키 김이 39초. 리키 김이 바로 2단계 3단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. 자 여기는 뭐 자 중단 지점에 2분만 잘해주면 자 문제없어요. 그렇죠. 완벽합니다. 착지 좋았고요. 자 또 한 번에 이도 선수 합니다. 아! 자 이제 4단계 김영하 선수인데요. 레슬링 선수이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뭐 상대 선수 끌어안듯이 엄청난 회전입니다. 내려오는 김영하 성공. 아, 자 이렇게 순식간에 5단계예요. 에스민 선수들은 잘 어지럽지도 않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반대로 돌잖아요. 자 5단계 물벼락을 뛰어넘고 시간이 슬라이. 와 시간 보세요. 1분 20초 후에 와 드림팀 게임도 안 됩니다. 자 오늘 드림팀 초반부터 주눅 들고 시작합니다. 드림팀 게임도 안 됩니다. 게임도 안 돼요. 드림팀이 이렇게 됐네요. 1분 차이랍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역대 상대팀 최강자 팀에게는 10번의 기회, 드림팀에는 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드림팀 팬 여러분들 아 기죽지 마요. 양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. 박재민과 김영아. 네, 두 선수 역시 레슬링 선수답게 4단계에서 실제로 우리 상대 선수 갖다 잡고서 도는 게 있잖아요. 그쵸? 있죠. 김영아 선수가 저 4단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어요? 뭐가 떠올랐어요? 저 가운데 붙잡혀 있는 리키 김과 최성조. 되게 가슴이 아파서 오늘 기필코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선수 김영아. 준비. 3단계. 오, 뛰입니다. 좋아요. 네. 자, 1분대 기록이 나오면 출발. 자, 김영아 출발. 자,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그물로 몸을 이동. 자, 물동. 자, 물벼락을 한 차례 맞고. 자, 이제 오, 힘이거든요. 역시 그 레슬링. 아! 역시 그 레슬링. 아!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더니. 왜? 아 이거 봐. 잘 봐야 된다니까. 모르는 거야. 말도 원래 레슬링 선수들이 밧줄로만 팔로만 올라가는 거 끝내주게 하거든요. 한번 보여줘보세요. 그냥 알아면 너무 잘하거든요. 더 빨리 올라가보세요. 더 빨리. 그 다음에 또 내려와보세요. 내려와보세요. 저렇게 또 힘으로만 내려옵니다. 와... 근데 왜 떨어지지?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아빠가 떨어져서 제가 떨어진 것 같아요. 어, 아버님, 아버님! 아버님, 안 돼요! 어... 탈락. 아이, 아빠 변명을 하십니까? 김영아, 탈락! 재민, 재민, 화이팅! 예! 여기서 박재민, 준비, 출발! 자, 박재민이 그동안 늘 완주를 첫 번째 선수로 나와서 했는데, 자 오늘 평소보다 좀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. 네,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요. 무섭단 뜻이죠. 예. 자 시작 버튼 눌렀고요. 자